오늘 주제는 이 어려운 시기에 계약직을 가도 되는가. 먼저 계약직이 뭐냐 이거부터 좀 정확히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 계약직과 계약직의 반대의 그런 뭐야 취준생이지 뭐. 계약직 반대의 취준생이지. 이 얘기가 궁금한 게 아니고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가 뭐냐.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맨날 얘기했던 건 취업 포트폴리오 얘기했었죠. 취업 포트폴리오 핵심이 뭡니까? 직무, 산업, 직장. 자, 요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자, 계약직과 정규직 두 개에서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될까?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뭐예요? 계약직으로 갔을 때 되게 허드렛이라고 뭐 이상한 거 하고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직무 자체가 그냥 다른 거야. 보조하는 업무가 계약직으로 뽑은 거죠.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들어가도 뭐 진짜 시다발이만 하다가 할 일도 없어요. 뭐 무슨 이럴 거면 내가 회사 왜 들어왔어? 커리어 뭐 왜 이래? 막 이런 분도 저 옆집에 그 퇴사니오 찾아보니까 엄청 많더라고. 그러니까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는 커리어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계약직과 정규직을 구분하는 거는 딱 하나야. 계약이 정해져 있냐, 기간에 대한 정함이 있냐 없냐예요. 계약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끝까지 간다, 뭐 은퇴할 때까지 그냥 우리 회사에 평생을 목숨 뭐 다 바쳐라 뭐 이런 거지 뭐. 그러니까 정규직이 항상 여러분의 커리어에 도움이 되냐,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다만 이런 건 있어. 안정감이라는 게 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계약직과 정규직이 연봉이 다르냐? 그 말도 아니에요. 이거는 뭐 정확하게 저희가 좀 통계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무슨 일을 하냐에 따라서 연봉이 달라지는 거고, 계약직 중에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뭐 좀 정규직이 하지 않을 만한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계약직 가면 무조건 그런 허드렛이라고 커리어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뭐 무조건 회사에서 안 좋은 대우를 받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직무와 산업 직장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직무가 다른 것이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규정을 먼저 좀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계약직과 정규직을 굳이 따졌을 때 정규직이 당연히 좋다. 정규직으로 가셔라. 근데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통로 중에 하나가 계약직인 건 분명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회사 입장에서도 정규직을 뽑을 때 이거는 이제 기간에 정함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신중하게 뽑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계약직은 아무래도 좀 이게 좀 덜하거든. 아무래도 그래 뭐 기간에 정함이 있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좀 불안함이 덜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거는 뽑아.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편해. 그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짜 우리가 잘 맞고 저 사람은 야 그게 우리 회사 있는 정규직보다 낫다 야 이런 평가를 받으면 아마 많은 경우에 정규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죠, 나는 직무를 일단 스타트를 하는 게 좋겠다. 산업은 계약직 정규직 상관없죠. 직장도 상관없어요. 그럼 결국엔 얘만 나는 거다. 그 관점에서 여러분이 커리어를 쌓고자 하는 직무가 맞다면 저는 계약직이더라도 저는 커리어를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약직 중에도 네. 진짜로 필살기를 쌓기 힘들 정도로 그냥 사무만 시키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가보는 게 좋은 건가요? 필살기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그럼 뭐냐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유사 경험, 성공 경험, 인사이트의 줄이 합성어잖아요. 그랬을 때 유사 경험은 말할 수 있죠. 이건 직무니까. 허드렛 일도 직무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이 정규직이 그 회사는 아니더라도 다른 회사에 정규직으로 가든지, 여러분들 이 화살표가 넘어가기 위해서는 가운데 반드시 필살기라는 게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걸 만드는 목표로 그냥 들어가는 걸로만 생각하면 좋겠다. 근데 결국에는 아무리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직무 유사경험으로 연결할 수는 있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숫자로 어떻게든 메이킹할 거리를 한두 개만 찾아도 분명히 이 안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저희 커뮤니티에서도 지금 보면 그런 댓글 되게 많아요. 계약직으로 일을 하다가 정규직으로 그냥 전환된 케이스, 계약직으로 그냥 뭐 닥치는 대로 뭐 하다가 대기업 혹은 공기업으로 넘어간 케이스, 이런 댓글들이 되게 많이 달려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뭐 모두가 그렇다고는 당연히 말할 수 없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통로는 분명히 맞다. 이거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없을 수 있지만 저도 실제로 사람을 뽑을 때 계약직 기간을 거쳐서 검증한 뒤에 확신을 가지고 정규직으로 더 좋은 내용을 뽑았던 경우도 많이 있고, 실제로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으로만 쭉 근무를 했지만 우리 회사에 경력 있는 정규직 직원들보다 탁월해서 그런 것들이 필살기가 있어서 정규직으로 뽑았던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모든 계약직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 코로나 그리고 TO가 점점 줄어들고 점점 더 이 채용 환경이 스트릭트하게 가는 이 상황에서 계약직 또는 파견직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의 루트를 굳이 덮어놓고 그냥 믿고 하지 마라.
얼마든지 이건 여러분들에게 좋은 통로로 사용될 수 있고, 결국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건 유성인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 근데 인사이트는 결국에는 성공 경험 없으면 이걸로 연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사 경험에서 성공 경험을 도출하는 게 필살기의 핵심인데, 이 유사 경험을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루트가 저는 계약직이라고 보는 거죠. 자, 조건이 좀 안 좋거나 계약직이더라도 저는 일단 해봐라 라고 말씀드린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필살기를 만들 확률이 올라간다. 계약직을 들어간다고 모두가 필살기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실제 필드 안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필살기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늘어난다. 근데 이것만큼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속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생활비도 들고, 뭐 학원을 다닐 수도 있는 거, 뭐도 할 수 있는데 돈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뭐가 됐건 간에 여러분들이 이 회사를 다니기 시작하면 돈을 벌 수 있어. 돈을 벌면서 필살기를 만들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퇴사하고 나서 취업 준비를 하기 시작하면 돈을 쓰면서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돈을 벌면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다. 뭐 1년이라도 괜찮아요. 뭐 6개월도 상관없어. 6개월만 다니다가 그만둘 수도 있죠. 다만 전제 조건은 필살기를 만들었다는 전제 하에.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어? 이따 회사 안으로 들어가면 현직자 인터뷰가 진짜 쉬워져요. 아니, 제가 현직자 인터뷰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아, 요즘 코로나 같은 시대에 무슨 현직자 인터뷰를 어떻게 하냐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회사 안에 들어가면 뭐 돌리는 게 현직자죠, 그죠? 이 사람들의 진짜 고민, 이 사람들의 생각했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흡수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평균 취업 준비하는 기간이 어떻게 돼요? 1년에서 3년 사이가 요즘 뭐 보편화가 된 것 같아.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계약직 기간이라 하더라도 6개월 정도만 근무를 해보잖아요? 공백기라는 최고의 적을 제거할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도전 방식인 것 같고요. 이 모든 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심리적 안정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돈도 벌고 있어. 필살기도 만들고 있어. 현직자 인터뷰도 딸 수 있어. 산업 정보도 얻을 수 있어. 공백기도 안 생겨. 그러니까 내가 취업 준비를 돈 받으면서 한다. 현직자 인터뷰를 그냥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이 시간을 잘 보내신다면, 결국 얘만 잘 만들면 그 회사가 여러분이 원하는 회사였다면 그 회사의 정규직 전환을 제시해 볼 수도 있고, 또는 그 회사의 공채에 여러분이 지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 그런 경우 진짜 많이 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뽑았고, 뭐 많은 기업들, 공기업도 그렇고 여러 군데가 채용 전환형 인턴 혹은 전환형 계약직이 은근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찾아가시면 좋고, 설령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만 잘 만들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네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계약직을 하면서 어떻게 그런 걸 준비할 수 있죠? 선택과 집중이 필살기죠.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의 유일한 한 가지를 뽑자면 필살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필살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유사 경험으로 들어가야 된다. 선택과 집중을 자소서라고 규정하는 순간 이미 긁는 거예요. 면접 준비를 집중한다? 이미 긁는 거야. 그게 아니라 현직자들과 소통하는 과정을 면접으로 생각하고, 상사한테 보고하는 과정을 면접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하면, 그걸 그냥 연습을 하면 돼, 회사 내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게 이거다. 그런 분들 있더라고, 댓글 보니까. 어디가 갑자기 붙었어. 그것도 뭐 대기업이더만. 갑자기 붙었는데 이거 뭐 갑자기 급조된 것 같아서 그냥 포기해버렸다. 안 갔대. 아, 이거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거는 아니 무조건 들어가야지. 그 회사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문턱을 넘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얻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럼 꼭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최종 합격하고 나면 뭐 대기업은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이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정보가 없으니까 사실 좀 두려워지는 마음이 있거든요. 약간 진짜 여기 가도 되는 게 맞을까? 이렇게 나 왜 이렇게 급하게 뽑은 걸까? 약간 이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거는 두려움이야, 그냥 두려움. 근데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두려움을 깰 수 있는 방법, 나는 이걸 두려워했는데 이거가 해결이 됐어 또는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행동은요, 행동을 해보는 거. 행동, 뭔가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경험해보는 게 가장 빠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소기업 같은 데 정보가 없잖아요. 중소기업을 다닐 생각으로 계약직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들어갔는데 갔더니 좀 별로야. 그러면 나와 그냥. 그걸 뭐 계속 있어요. 계약을 했으니까 있어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거를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딱 기준을 하나만 잡죠. 필살기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인가? 아니면 막상 들어가 봤더니 진짜 허드렛 일만 하고 아무도 나랑 접촉도 없어. 그리고 정말 무슨 뭐 이게 뭐 알바인지 뭔지 판단조차 불가능해. 뭐 이런 경우라면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곳으로 간다. 그 기간을 얼마나 기다려봐야 돼요? 기간은 3개월 정도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여러분도 적응해야 되지만 회사도 여러분을 적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일주일 다녀보고 그만둔다 이거는 아, 그 회사의 모든 면을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들어가서 3개월 정도는 한번 좀 두고 봐라. 근데 이것도 3개월을 막 버텨라 이런 건 아니고 한 일주일 정도 보면 대충 각 나오죠. 그래서 이거보다 더 안 좋아지면 안 되겠는데? 그걸 주차를 거듭하다가 뭐 한 달 단위로 야 다음 달에도 이거 반복되면 나 나가겠다 뭐 이런 식의 몇 가지 조건을 가지고 확실히 아니다 싶으면 뭐 한 달 안에 퇴사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3개월 정도는 이 경험 저 경험 여러 사람들과 대화 나눠보고 경험에는 도전을 좀 해봐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도 합격 댓글 보니까 알바 프리랜서 파견계약직 4년 하다가 이번에 5년차 인정받고 이직 정규직 이직 성공했대요. 혹시 계약직도 경력으로 인정을 해주세요? 아, 제가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 아니 그러면은 사실상 그거는 커리어로 인정 못 받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경력이 아니네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신입으로 처음 했다 계약직 2년이라고 했어 그럼 이거는 내 경력으로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됩니다. 당연히 돼요. 다만 조건이 있죠. 직무 경험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어떤 직무, 어떤 걸 하던 간에 내가 지금 새롭게 지원할 영역에 나는 이런 경험을 이미 했다 라는 거를 설명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커리어를 시작할 때 정규직이라는 걸 기준으로. 자, 여기서 계약직 기간을 했던 것은 그냥 필살기를 만들기 위한 기간이었다고 여러분들은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런데 실제로 지원을 할 때는 이거를 여러분의 경력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럼 뭐 아무래도 뭐 좋겠지. 근데 중고 신입의 경우는 어차피 경력 인정 안 해줘.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의미가 없어. 경력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제가 최소 3년 정도라고 그랬죠? 내가 계약직으로 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3년 이상 그 직무에 경험을 쌓았다. 이거는 경력으로 인정. 근데 여러분들 어차피 중고 신입으로 넘어가는 전략의 교두보로 삼은 거라면 이 경력은 어차피 의미가 없다. 그냥 여러분들은 경쟁력을 더 갖추기 위한 기간이었다고 생각하시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경력을 주장할 거면 3년 이상 한 군데에서 2년 이상은 계약직 못하니까 뭐 여러 군데 좀 돌아야겠죠. 그런 식으로 3년 이상 정도를 했다라면은 경력으로 주장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다. 심지어 그 프로젝트 계약직이라는 게 있어요. 건설이나 뭐 이런 제조나 이쪽이 좀 특화된 건데 뭐 보통 우리나라 계약직이 2년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조금 더 이거 이상 해야 되는 경우 그 규정을 인정해주는 예외적인 산업이 있는데 프로젝트 계약직으로만 모든 경력을 가지신 분이 있었어요. 뭐 십몇 년 프로젝트 계약직만 한 사람도 제가 정규직으로 막 과장급 이렇게 뽑은 경험이 여러 차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회사에서 그 사람의 실력을 보고 뽑는 거지 그 사람의 이력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뽑는 거지 이 사람이 계약직이었으니까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직무 관련된 성공 경험을 즉 필살기를 설명할 수만 있으면 된다.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요 해봐야 돼. 안 해보고서 뭐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곤란해요. 30대 파견계약직이면 안 될까요? 안 될 게 어딨어. 파견직과 계약직은 좀 다른데 보통 이제 파견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원기업, 뭐 이게 대기업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협력업체. 자, 여기서 보통 파견직을 보내죠. 뭐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 파견직이라는 게 협력업체에서는 정규직이야. 근데 대기업으로는 파견직으로 가.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 협력업체에서도 계약직이야. 그리고 일은 또 대기업 들어가서 파견직을 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 두 개는 좀 다른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파견계약직이라는 게 협력업체에서도 계약직이고 또 들어가서 파견직이다. 저는 이거는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30대까지 아무 경력이 없어. 당연히 해야지. 기회가 있다면. 내가 다른 어떤 경력이 있어. 그리고 그 경력을 가지고 파견계약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협력업체 자체에는 정규직으로 들어가셔서 직무 특성상 파견직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이거를 막 그렇게까지 시작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아무런 필살기도 없고 경험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부터 시작하시는 게 기회가 있다라면 저는 무조건 도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 사실 취준생분들이 좀 어려운 게 주변의 인식들, 주변 소리가 되게 많아요. 그거랑 마인드셋 할 수 있는 응원의 한마디. 주변 사람들의 말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건 정말 여러분께 좀 강조하고 싶은 게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 살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여러분만큼 여러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 아니야. 그냥 말 막 던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계약직이 됐건 파견직이 됐건 결국에 여러분의 커리어를 위한 단계와 교두보를 전략적으로 쓰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 당연히 뭐 그냥 이게 보면은 정규직으로 가는 게 좋죠. 하지만 지금 그럴 수 있는 루트도
별로 없는 게 사실이고, 또 필살기가 없는 상대에서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픽되기가 어려운 것도 현실이잖아요. 그 현실에 이 모든 간극이 있는데 이 과정을 하나도 없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제 막 수능 준비를 시작한 사람이야. 근데 뭐 야 기왕이면 대학은 서울대를 가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똑같다고. 그거는 사람의 어떤 우리 모두의 방향성,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걸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될 문제지, 너무 거기에 함몰되지 마라. 그런 거 듣지 말고 면접왕 이형만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만 과감하게 뛸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 성공치업과 멋진 커리어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궁금하신 게 있다면요 댓글로 상세하게 적어주세요.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잘 모아서 또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함께 합니다. 이상 이형이었습니다. Wake up, run, stand up, run.